안녕하세요. 네. 저한테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니까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방청석에 계신 분들한테 안녕하세요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네. 저쪽에 벌써 다 반응이 오나요? 네. 자, 이제 새해 들었잖아요. 네. 네. 새해 들어서 이제 드디어 50대로 접어들었어. 그죠? 네. 기분이 어떠십니까? 네. 아, 무지하게 좋습니다. 아, 행복합니까? 예. 오, 그럼 60대면 어떻게 했어요? 아, 슬플 것 같아요. 아, 그때 네. 슬프고. 네. 아, 50대하고는 무슨 뭐,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50대가 되는데 좋아해요? 50은 좋지 않나? 하긴 뭐 60보다 적으니까 좋긴 좋죠. 네. 네. 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네. 50이라서 좋아요? 네. 오, 40대는 어땠어요, 그럼요? 아, 40대는 무지하게 슬펐습니다. 슬펐습니까? 예. 아, 이게 수수께끼도 아니고 쉽지 않네요. 50대가 왜 좋은지.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새해 들었어요. 자, 그럼 또 하나 있잖아요. 새해 들으면 항상 우리가 다짐을 하고 목표를 세우는 게 있어요.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 뭡니까? 아, 올해는 술 꼭 끊어야지. 술을 끊어요? 예. 아이,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아, 불가능한 걸 얘기하면 안 돼요. 아, 술 끊으면 무슨 낙으로 사실라고? 목표는 뭐, 내 맘대로 하는 거니까. 아, 내가 볼 때 그 365일 중에 술 안 먹는 날이 며칠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먹어요. 아, 술 마시는 게? 네. 얼마 안 마시네? 난 반대로 하루 쉬고 난 일주일 내내 먹는 줄 알았어. 일주일에 한 번 먹어요. 일주일. 얼마 안 드시네. 근데 그것까지 끊으면 뭐. 먹을 때 많이 먹고. 아, 많이 드세요? 주량이 얼마나 됩니까? 소주 한 병. 거짓말이죠? 그죠? 그거보다 더 드실 것 같은데. 네. 자, 중요한 건 이제 노래를 잘해야 돼요, 여기 나오면요. 노래를 못하면 벌칙으로 술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네, 잘하셔야 됩니다. 거금이 나갑니다. 네. 자, 그러면 준비된 노래가 뭐예요? 준비된 노래가 뭐예요? 뭐 부르시러 나오셨어요? 임채무의 사랑과 진실. 그렇죠, 네, 임채무의 사랑과 진실. 네, 갑니다. 여기다 대고 불러야 돼요. 네. 네, 자꾸 이쪽으로 오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네, 저쪽으로 예, 좀 맞춰주세요. 예, 네. 예. 아유, 그거 다 좋습니다.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네. 자,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옥경 씨를 사랑합니다, 옥경 씨. 네. 사랑하시는 분한테 한마디. 옥경아, 사랑해. 박수 부탁합니다. 숲의 바람처럼 잊혀진 꽃잎처럼 여자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철없는 여인으로 당신을 만나 후회 없이 사랑했고 갈등 속에 방황하며 아픔도 배워 배웠습니다. 엄마가 되면서 인생을 알고 아 지금 경비는 엽실처럼 어절한 마음으로 잣잔을 들어도 당신의 향기로 가득 차 있을 뿐 사랑과 진실은 간절한 기도로 내 인생은 당신을 향해 하고 있는 촛불입니다.
당신의 향기로 가득 차 있을 뿐. 사랑과 진실은 간절한 기도로 내 인생은 당신을 향해 하고 있는 촛불입니다. 자, 노래를 잘 들었습니다. 과연 몇 점이나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같이 오신 분. 50점 나왔겠죠. 네? 50점이요? 아,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게 봐요? 네. 몇 점 나왔을 것 같아요? 75점 나왔어요. 우와! 쪽집게, 쪽집게.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75점 넘게 나왔어요. 75점 딱 올라왔어요, 지금. 와. 아니, 쪽집게네, 쪽집게. 이야, 어떻게 알고. 자, 애석하게도 술 한 병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에 계신 분한테 술 한 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안타깝습니다. 네.